영역을 그럼 이렇게 정상까지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죠. 이미 무너져 있는 면역력을 키우고 네. 그다음에 과한 면역력은 좀 진정시키고 낮추고 예,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비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집중하세요. 여기는 네. 이렇게만 안 하고 딱 우리만 하는 거예요. 예, 힌트를 또 드려야죠. 네. 힌트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야. 뭘 먹어야 할까요? 고기 먹으라는 네.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백질이니까. 네. 네. 고기를 많이 먹어라. 네네. 단백질. 그래도 아, 채소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네. 면역력을 책임지는 기관이 장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장까지 유산균? 가는 이 유산균. 네. 네. 네,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예. 뭐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 제가 설명드리려고 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소시지 아닙니까? 소시지요, 소시지. 네. 요걸 먹으면 면역이 증강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아, 아쉽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아, 네. 참. 이게 당분이에요. 단당류. 요게 하나짜리. 예. 이 소세지가 주렁주렁 여러 개 붙어서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한 3개에서 10개 사이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고 20, 30개 이상 엄청 많이 붙어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당분은 우리가 이눌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눌린?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그러면 세 가지의 모양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소장에 사는 유산균은 이미 끊어진 요 단당류를 섭취를 해버리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대장으로 처음 넘어가면 올리고당 정도 되는 애들은 버티고 끝까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는 유산균은 이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얘는 주로 어디 있느냐? 과일 껍질에 많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당, 프록토 올리고당 그러면 과일 올리고당, 과당 올리고당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끝까지 좌측 대장이 마지막이에요. 항문되기 일보 직전은 왼쪽 대장이니까 그때까지 버틸려면 한 3, 40개가 당이 연결돼서 잘 안 끊어져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있는 애가 가서 마지막에 거기 사는 먹이가 되려면 얘도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느냐? 우엉이나 뭐 돼지 감자나는 뿌리 채소에는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냥 상추 하나 먹는다의 개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가야 진짜 면역력을 완성시키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